네, 대망의 골든벨 문제가 지금 제 손에 들려 있습니다. 이 골든벨 문제를 위해서 교장 선생님께서 나와주셨는데요. 교장 선생님, 우리 민석군이 정말 여기까지 열심히 올라왔습니다. 지금이야말로 응원의 힘이 정말 필요한 순간인 것 같은데요. 민석군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예, 작년에 그 1학년 때 민석군이 창의물 산출대회에서 도시공학에 대해서 발표한 걸 제가 보면서 상당히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보니까 45번 문제부터 혼자서 지금 6문제를 지금 풀고 있습니다. 내공이 대단한 학생입니다. 역시 하랑고 학생답습니다. 김민석 골든벨 가자! 화이팅! 골든벨 문제입니다. 다음은 이 사람의 아내가 쓴 서간도 시종기의 일부입니다. 8월 초에 여러 형제분이 모여서 같이 만주로 갈 준비를 하였다. 비밀리에 땅과 집을 파는데 여러 집을 한꺼번에 처분하니 얼마나 어려우리요. 1만 여석의 재산과 가옥을 모두 팔고 경술년 12월 30일에 큰 집, 작은 집이 함께 압록강을 건너 떠났다. 당대 최고의 명문가이자 갑부였던 이 사람과 형제들이 당시 만주로 망명하면서 처분한 전 재산은 오늘날에 가치로 적게는 수백억 원, 많게는 천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하는데요. 평생을 항일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이 사람은 1932년 66세의 나이에 중국의 달엔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악독한 고문을 당한 끝에 옥사하였는데요. 호가 우당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? 찬스도 사용하지 않고 달려온 김민석 학생. 문제가 나가는 도중에 무언가를 막 빠르게 적어 내려갔던 것 같은데. 네. 100% 확신하고 적을 수 있어요? 95% 확신합니다. 과연 김민석 군은 머리 위에 저 종을 힘차게 칠 수 있을까요? 정답 확인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답판 들어주세요! 이회영이라고 적었습니다. 어떻게 유추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? 제가 이 사람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. 책 이름이 뭐였죠?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읽어서 그런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목이 그냥 이회영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전 재산을 털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석을 보여줬다는 것은 네,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. 최후의 1인이 적은 답은 이회영. 과연 128대 골든벨의 주인공으로 이름을 남길 수 있을지 정답 확인하겠습니다. 정답은 우당 이회영입니다.